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출국한 사람이 재입국하지 못한 이유는? 어제 전화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중국인 조선족 A씨는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 중이던 지난 2월 20일경 자진 신고를 하였고 2월 28일까지 출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권 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을 다시 발급받고 3월 20일경 출국했습니다. A씨는 최근 중국 청도영사관에 단기 비자를 신청했는데 불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출국기한인 2월 말까지 출국을 했어야 했는데 여권갱신을 이유로 출국하지 않았고 출국기한을 늦추는 일은 전적으로 행정사가 알아서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는 물론 본인도 출국기한 연기를 하지 않은 채 3월 20일경에 출국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중국인 조선족 A씨의 잘못도 있고 의뢰를 받았던 행정사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출국기한 후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행정사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A씨의 비자는 불허되었고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데 재입국 절차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문의가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출국기한 유예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국기한 유예란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통지를 받거나 출국명령 등을 받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출국명령 등을 받은 외국인이 출입국 사무소에 출국기한 유예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출국기한 유예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출국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강제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알아본 바와 같이 행정사들이 업무를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